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1번 밥이에요. 지금 바로 전화로 1번, 1번 투표 부탁드려요. 오늘의 장난감은요, 아메리칸 아이돌 쇼 스테이지! 이 아메리칸 아이돌은 한국으로 치면은 슈퍼스타 K, 우리나라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슈퍼스타 K가 있죠. 그 슈퍼스타 K가 있기 훨씬 몇 년 전부터 미국에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우리 바비 인형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쇼 스테이지 무대 장난감이에요. 역시 오디션 장난감답게 엄청나게 화려하죠. 짜잔. 이렇게 장난감을 뜯었을 때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주는 대기실 같은 게 있고, 한쪽에는 오디션 무대에 이렇게 마이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가 있어요. 그럼 어디 한번 상자를 뜯어서 얼마나 멋있는 무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장난감은 상자가 이렇게 가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줄래줄래 들고 다니다가 쫙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짜자잔! 완전 화려해. 이 오른쪽으로는 아이돌 무대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고, 떡볶이를 먹고 왔더니 목이 거렁거렁하네. 자, 그리고 오디션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갈 수가 없죠. 이렇게 메이크업도 예쁘게 해줘야 되고, 옷도 화려하게 입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대기실에서 예쁘게 치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짜잔, 락스타. 이렇게 락스타 가방도 들어있고요. 짠, 와, 이거 마이크, 오디션 전용 마이크. 이 대기실은 이렇게 딱 펼치면은 이쪽에 옷을 걸어놓을 수 있는 이렇게 옷걸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옷이 총 4벌이 들어있는데 이게 두 세트일 거예요. 이렇게 상의가 2벌이 들어있고요. 짜잔. 그리고 치마, 바지, 이렇게 치마 바지 한 번씩, 그래서 총 옷이 4벌이 들어있어요. 아무래도 이 망사 의상은 요 바지랑 세트 같죠? 이 바지를 같이 이렇게 걸어서 옷걸이에다가 걸어주고요. 이렇게 멋있게 장식이 이렇게 별과 끈으로 예쁘게 장식이 되어있죠? 요것도 이렇게 걸어주고요. 자, 이렇게 무대 뒤쪽에는 이렇게 의상도 다 세팅이 됐고요. 락스타 가방도 여기 이렇게 딱 걸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화장대와 의자, 여기서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그냥 생얼로 나가면은 얼굴 안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세트, 뭐 이렇게 기계가 달려있고요.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뭘까? 인터뷰용 헤드폰 같아요. 이게 인터뷰용 헤드폰. 이게 대기실에서 인터뷰를 할 때 요런 걸 꽂고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거 어떻게 꽂는 거지? 어이구. 인터뷰용 헤드셋. 이렇게 귀에다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귀에다 꽂고서. 자, 들리시나요? 자, 들리시죠? 짜잔. 이건 뭐 화장품이겠지.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는 화장품. 이런 화장품은 여기다 넣어줄게요. 서랍에 넣어주고요. 이렇게 머리 핀도 들어있어요. 머리 장식. 그래서 이 장난감은 뭐 무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소품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바비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팔찌. 이렇게 무대에서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시커먼 구두도 들어있네요. 와우. 아, 그럼 아메리칸 아이돌 첫 번째 참가자 나오실까요? 본선 무대에 진출한 바비입니다. 저 화장 좀 해줘야겠죠? 화장을 해주고요. 머리도 빗어주고, 머리 예쁘게 빗어주고요. 팔찌 또각. 팔찌 찾았고, 화장이죠, 화장. 싹싹싹싹 발라다가 화장품을 싹싹싹 발라가지고 톡톡톡톡 화장도 다 됐군. 화장도 끝냈고, 핀도 꼽아줄까요? 이 핀하고 완전 딱 어울리죠? 이 바비는 이 쫄쫄이 의상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쫄쫄이 의상 요걸로 갈아입어줄게요. 샤랄랄라 랄랄랄라 샤랄라 랄랄랄라 우 샤랄랄랄라.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1번 바비예요. 지금 바로 전화로 1번, 1번 투표 부탁드려요. 샤랄랄라 샤랄라 샤랄랄라 샤랄랄라 샤라라라라 우후후.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2번 롱이에요. 롱이가 좋으신 분들은 1588000 땡 투표 2번 부탁해요. I love you. I miss you. I miss you. I need you. And I love you. Be with you. Bye.